네, 안녕하세요. 면땅 그래픽의 면땅입니다. 자, 일단 이 캐릭터를 한번 리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리와 팔 그리고 몸통 위주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이렇게 사이드뷰로 가겠고요. 자, 일단 다리 먼저. 자, 캐릭터에 가시면 자 조인트 툴을 선택합니다. 자, 일단은 이 골반 위치. 자, 골반 위치에 컨트롤 클릭하고요. 자, 이 무릎에서는 자 이 중심보다는 좀 앞쪽에 자, 클릭 하겠고요. 자, 그리고 발목에서 좀 뒤로 클릭. 네, 일단 이렇게 하나를 해줍니다. 자, 이 중심에 가게 되면 좀 위치를 이동해야겠죠. 일단은 왼쪽 발 먼저. 자, 이렇게. 자, 위치를 조금 이동시켜 주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일단은 IK 세팅을 하나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조인트. 자, 일단 이름 먼저 이쪽 부분을 싸이. 자, 넓적 다리. 그리고 자, 이쪽 부분을 일단은 캐프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종아리 놓도록 하겠고요. 자, 이쪽을 자, 풋. 네, 이렇게 일단 놨습니다. 자, 왼쪽이기 때문에 저희는 2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2. 캐프투. 자, 풋투.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사이투를 선택하시고 푸투를 선택하셔서 자, IK 세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들어가셔서 크리에이트 IK 체인. 네, 하게 되면 자, 요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여기 푸투 골이라고 지금 생성이 됐죠. 네, 요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요쪽에 네, 이쪽 부분에 지금 이렇게 지금 널이 만들어졌는데요. 자, 이 널을 선택하셔서 자, 오브젝트 들어가셔서 자, 큐브 선택해 주시고요. 자, 여기 오리엔테이션을 XY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좀 키워줍니다. 네,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널이 이렇게 형태를 갖고 형태로 갖고 있는 큐브로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선택하기가 훨씬 편하겠죠? 네, 이 상태에서 자, 오리엔테이션 들어가셔서 자 네, 다 0점으로 초기화 시켜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프리즈 올. 네, 이렇게 눌러줬습니다. 저는 여기 조인트 툴과 전체 늘값들을 선택하셔서 프리즈 올, 네, 초기화, 네, 초기화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제로화 세팅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저희는 다시 사이드 뷰로 가셔서,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지금, 이네이블 스냅에 들어가시면, 자, 이네이블 스냅 키도록 하겠고요. 다시 또 안에 들어가시면 엑시스 스냅이라고 있습니다. 요걸 클릭하도록 하겠고요. 자, 다시 조인트 툴 들어가셔서 자, 요번에는 자, 요쪽 토우 부분에 네, 이 발 앞쪽 부분, 이 토우 부분을 자, 클릭을 컨트롤 클릭 하겠고요. 다시 컨트롤 클릭을 한번 해서 이렇게 움직여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네, 여기에 정확하게 일치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스냅이 걸려서 할 수 있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옆쪽에 클릭을 이렇게 하겠고요. 자, 다시 컨트롤 클릭해서
조인트를 생성하셔서 여기에 앞쪽에 갖다 놓으시고 다시 컨트롤 클릭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잠깐만요. 네, 자, 이렇게 자 세팅을 일단 세팅을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조인트에 이 root 너를 선택하셔서 자 이것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XY 네 이렇게 네 났고요. 다시 이것도 선택하셔서 큐브 이렇게 넣도록 하겠고요. XY 네, 자 이렇게 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걸 선택하시고 이렇게 회전을 누르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 요 값을 요 조인트 밑으로 이렇게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요거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이 네이버 스냅 꺼주겠고요. 이 부분을 자, 이 상태에서 너를 하나 만들어서 자, 이네이블 갖다 놔서 네 이렇게 갖다 놨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요 부분을 이 널에 이렇게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도 이 부분도 여기로
그리고 이쪽 이쪽 부분은 에드폴. 네,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일단 됐습니다. 자, 헤드폰 선택하셔서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세팅이 다리가 마무리 됐죠. 쪽발 컨트롤. 자, 요 부분도 일단 자, 일단은 요 반대편에 자, 요렇게 선택을 하셔서 자, 요렇게 선택을 하시고 자, 오른쪽 키 눌러서 셀렉트 칠드런. 네,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자, 여기 캐릭터에 가시면 자, 여기 미러 툴이라고 있죠. 네, 미러 툴을 선택하셔서 자, 미러. 그리고 자, 다시요. 자, 월드추 다시 한번 밀어. 네, 하게 되면 이 반대편에 이렇게 생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거를 이렇게 빼도록 하겠고요. 자, 이쪽을 오른발 오른쪽 발 오른발 컨트롤. 자, 이쪽은 왼발 컨트롤. 네, 자, 이렇게 세팅을 잡았고요. 네, 이번 시간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